안녕하세요. 네, 옥탑방 고양이에서 뭉치 역할을 맡은 김창일입니다. 네, 제가 이전에 했던 작품은 500의 30이라는 작품이고요. 웰컴 대학로에서 하는 셀프 인터뷰에 열심히 성심성의껏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뽑을게요. 나의 롤모델은? 저는 좀 빨리 한 30, 뭐 40 이 정도 나이대가 되고 싶었어요. 소위 말하는 좀 삼촌 나이?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연기를 재밌게 보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배우 박해일 씨거든요. 네. 뭐 여러 작품에서 연기하는 것들을 굉장히 인상 깊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 롤모델은 배우 박해일 씨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바로 뽑을게요. 예배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예배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이거는 그냥 제 얘기인데, 제가 처음 연극 옥탑방 고양이를 보게 된 그게 있거든요. 제가 대학로에 나와서 연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작품이 연극 옥탑방 고양이였어요. 네. 그만큼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막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의 연극입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바로 지금 예매해 주세요. 네. 내가 연기한 땡땡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원준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원준이가 이제 뭐 공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준이가 경민이라든가 정은이한테 해주는 말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아무리 숨기고 속여도 마음만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도움받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무슨 일을 하건. 네. 그래서 원준이한테 정말 고맙다라는 네,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이네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건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이렇게 풍족하진 않더라도 그냥 마음적으로 여유 있게 넉넉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항상 깨닫곤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건 제 주변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자문자답 인터뷰 5개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너무 떨려서 어떤 대답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열심히 대답했으니까 이쁜 마음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년 가을에 찾아오는 웰컴 장로 올해로 네, 4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10월 25일까지 진행되니까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네, 가시면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 연극 옥탑방 고양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배우 김창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